미국의 유튜버가 총 상금 17억 원을 걸고 456명을 모아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트장도 그대로 재현했다는데 얼마나 비슷한지 권갑구 기자와 함께 보시죠. 달고나 뽑기를 하던 놀이터, 구슬 게임을 하던 쌍문동 마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 로봇 영희와 빨간색 옷을 입은 요원, 철제 침대가 쌓인 456명 참가자 숙소까지. 미국 유명 유튜버가 23억 원을 들여 만든 오징어 게임 세트장입니다. 이 유튜버는 티셔츠까지 팔며 자금을 모았고 상금 17억 원을 걸고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f this TikTok gets 10M likes, I'll recreate Squid Games in real life. 영상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직접 참가하고 싶다는 말부터 1억 조회수 예상한다, 정말 비슷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7,4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20대 유튜버는 연간 광고 수익만 240억 원에 이릅니다. 나무 2천만 그루 심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해변 청소하기 등의 특이한 도전부터 술래잡기 게임에도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This is $500,000 in cash, and whichever one of them I tag last keeps it. 유튜브 조회수 170억 회를 기록 중인 오징어 게임은 내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에서도 패러디물을 만들며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